자, 가도록 할게요. 정말 이 살인범 새끼들 다 패고 싶다. 거짓말 아니라.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자, 가도록 할게요. 돌산도 컨테이너 살인 사건. 핏자국이 그려낸 범인의 몽타주. 자, 여기가 진짜 여수밤바다야 돼, 여수. 내 친구가 예전에 진짜 베프가 여수 살았거든요. 나 여기 어딘지 알아. 훈련원. 여기도 알아. 사건은 중장비 훈련원 근처에서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발생했다. 중장비 훈련원은 피해자의 친누나 부부가 하고 있는 학원이다. 선우 대통령님 꿈을 꿔서 로또 샀습니다. 월요일날 과학의 속에서. 여기 땅값 존나 올랐어요. 존나 기분이 째져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씹새들아. 자, 이웃 주민. 그러니까 여기 살인사건 났다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잖아.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주민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사건 얘기 꺼내자마자 저런 대답을 하시더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진학생도 피해 안 가는 선을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저런 말까지 해야 하나 씁쓸했다. 이거 어쩔 수 없지.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 이게 그 안에 나오면 땅값이 떨어져. 너네들은 과연 어땠을까? 아, 당연히 잡아야죠. 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모든 걸다 가르쳐드릴게요. 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저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사상이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물질적인 사회잖아. 어쩔 수 없지. 유진이, 가족이네요. 나는 궁금하게 이런 걸 많이 해보셨잖아요. 너 이제 조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 암 판정받고 투병 중이라는 피해자의 친누나. 지금의 기술이면 범인 잡아낼 수 있는지 꼭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너무 짠하네요. 냄새가 확 나고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봤거든. 일하기로 한날 전화 한 통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집으로 찾아간 동료에 의해 발견된 피해자. 이거 진짜다, 사진. 저렇게 쓰러져 있었네요.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피해자. 당시 수사 담당자들도 여태껏 봤던 사건 중 가장 많이 자창이었다고 한다. 자, 여기서 자! 엎드려 있다. 두 가지 경우. 제가 또 이제 범죄 심리학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저런 엎드려서 죽어 있는 경우는 딱두 가지야. 딱두 가지. 딱두 가지. 제식사는 아니야. 그럼 뭐냐? 자고 있는 거를 쳐 죽인 거나, 자고 있는 거를 죽이거나, 동명팀장. 아니면, 존나게 둘이 야인시대 맹키로 존나 싸우다가, 한번 잘못 맞고 바로 저 앞으로 쓰러지는 경우, 딱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경우야. 두 가지 경우. 엎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 신준환. 당시 수사 담당관 등, 어깨, 머리, 하체까지 전신에 자창이 있었고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무자비하게 찌른 게 아니라 온몸을 일정하게 겹치지 않도록, 아, 내 말했지. 겹치지 않도록 찔렀다고 한다. 맞지? 내말 맞지? 자, 여기서 또 한 개 추리. 존나게 여러 가지로 찔렀던 거는 보복적인 살인이야. 사람이 기본적으로 원한이 없으면 하막 찌르고, 도망가. 근데, 진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는 존나 그 사람이 죽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 무조건 보복적인 살인. 개인이 안 맞은 거예요. 자, 부검 과정에서 한 200개 정도까지 세웠고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부검에서 세워본 것까지만 200개 정도에 200개를 칼로 찔렀대요. 더 많은 자창이 있었다고 한다. 근데 더 이상 술을 세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자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와, 여기서 또 이해준 줄이 저렇게 많은 자창이 생겨난 거는 두꺼운 식칼이 아니라 커터칼, 커터칼입니다. 한번 찔러서 안 죽길래 계속 찌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새끼는 거의 다 사이코패스야. 개새끼. 진짜 개새끼야. 진짜 나도 찔러봐 이 개새끼야. 보고 있다면 씨발놈아 족같은 새끼네 이거. 머리는 찢어져 있네요.
진짜 이런 새끼가 사이코패스야. 사람의 고통을 신경도 안 쓰는 거. 존만한 새끼. 이런 새끼면 내가 따까 패야 돼요. 실제 찔린 부위를 컴퓨터로 나타냈는데 웬만한 고음을 끄떡없이 보는 내가 단지 저 하나, 저 화면 하나만 보고 소리가 절로 났다. 정녕 저게 사람이 한 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와, 옆구리도 발도 다 찔렀어요. 범인은 피의자 등에서 계속적으로 찔렀을 가능성이 있고 일정형 간격을 보아 술을 세며 찔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술을 세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잔인한 사진 못 보시는 분들은 스크롤 빨리 내리시길. 와, 위의 사진은 실제 피해자의 사진이다. 실제로 여기저기 찔린 흔적이 보인다. 영화에서는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픽션이라고 생각해서 잔인할 뿐 무섭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소름 끼치고 오래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냥 무서웠다. 피해자의 혈흔만 있을 뿐 다른 증거가 없어 결국 사건 발생 5년 뒤인 2010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조사한 자료만 4천여 쪽 분량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범인은 잡지 못한 상태. 그리고 단서 또한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과 진술만이 남아있는 상태. 뭐야? 하지만 이태원 살인 사건처럼 혈흔의 형태만으로는 범인을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매우 발달되어 있고 실제로 이태원 살인 사건도 어떠한 물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과 혈흔 형태를 토대로 범인을 검거했듯이 이번 돌산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범인도 그 당시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혈흔 형태를 분석해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의 뼈를 만나면 칼이 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모양이 변형이 와요. 그리고 피해자의 몸의 상처로 볼 수 있는 특징은 뼈는 사람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칼이 뼈를 만나면 손상돼서 지금 피해자의 자창 형태처럼 일정한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칼은 무조건 한 자루가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그런 거냐. 막말로 씨발 뭐 진짜 뭐 얘들아 생각을 해봐. 뭐 배틀그라운드 같이 뭐 총 두 자루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범인이 두 명이란 뜻이지. 어? 두 명이서 죽였어. 두 명이서 죽였다는 거야. 어? 두 명에서 죽였다는 거야. 이광현, 과도한 가도를 들고 사람을 내리치게 되면 아 꿀떡꾼님 100개 감사합니다. 칼날에 자기 손바닥이 상흔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 범인의 손에도 상처가 생길 것을 거라는 점이다. 이건 아니지. 어? 그리고 수사 도중 유일하게 발견된 족적은 군부대에서 보급되는 군화 270mm라고 한다. 범인은 적어도 군인이라는 직업과 밀접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서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창을 입고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혈흔의 형태를 보면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매트리스에 피가 스며들었음을 봤을 때 실험 결과 피가 매트리스 저만큼 스며드는 시간이 대략 2시간,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건 범인이 피해자가 이미 죽고 난 후에도 2시간,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었다는 걸 볼 수 있다. 아, 이분 많이 나오죠, 그 아래. 피해자의 시체를 보면서 본인이 횟수를 세면서 찔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씨발 새끼입니다. 도대체 뭘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명여대 심리학 교수의 의견은 약간의 휴지기를 가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보면서 횟수를 세며 찔렀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수많은 용의자 중 26째 용의자의 이름에 올라왔던 사람. 전문인들과 미제사건 담당 형사들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누군가요? 강땡땡. 바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강모씨. 강모씨는 피해자의 누나 부부의 기술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었다. 이건주 학원생. 항상 뭐 수첩 같은 거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군인처럼. 강모씨와 같이 학원을 다녔던 학원생의 증언으로 자신을 하사관으로 있다가 온 군이라고 했고 항상 군인처럼 스포츠머리에 군화에 군복을 입고 다녔다고 한다. 정신과적 관찰 및 평가를 위해 입원을 유함. 하지만 알고 보니 군대에서 정치적 문제로 군입대 후 1년이 채 안 돼서 의과사 제대했다고 한다. 진짜 군인도 아니었던 거. 야, 군인도 아닌데 군화를 신는다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졸업이 8일인가 며칠인가 남겨놓고 자퇴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씨발. 안 그런가요? 그리고 또 다른 의심점은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되는 당일날 강모씨는 졸업을 8일 남겨두고 돌연 학원을 그만두고 그의 어머니도 무단 결근까지 하며 바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이거는 진짜 내 추측이 맞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들이 같이 피곤 먹으러 왔다. 근데 어머니가 그거 본다. 아들아 너 왜 이러 너? 아들아 어? 강제로 잡히면 안 된다. 우리 바로 이사 가자. 이런 거 아닌가요? 당일날 이사 가고 살인사건 당일날 졸업을 8일 앞둔데 학원을 그만뒀다? 또 조사과정 강모체 세계적으로 흉터를 발견했고 사진착의를 요구하자 거부해 영장을 받아 촬영했다고 한다. 뭐야, 강모씨의 집을 조사하는 중 일지를 발견했는데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경찰도 검사도 자신을 잡을 수 없고 알리바이를 깰 수도 없다는 글이 적혀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검사도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이거 빼박이네 씨발. 걸어서 찾아가 박땡땡에게 왕따 당한 것을 억지로 생각 분노를 일으키게 하며 이승래를 썰을 200방을 넘게 찔려 죽임. 이승래 씨를 죽이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들을 칼 두 자루, 워커, 군복 챙겨갔으나 같은 인간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 포기하고 돌아가. 뭔 소리야. 또 사건 발생 7, 8개월이 흐른 뒤 갑자기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이승래 씨를 죽였다고 자수했는데 진술서에는 전날 범행을 하러 갔다가 실패했고 다음날 가서 죽였다는 경찰만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가 200번을 넘게 찔렸다는 사실은 심지어 피해자 누나 부부도 몰랐던 사실. 자수를 했다고요? 박지성 교수. 특이한 점은 범행 당일 날뿐이 아니라 범행 전날에 대수로 기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박지성 교수는 장난을 위한 진술이었다면 범행 전날 찾아간 것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칼 두 자루를 구입했다고 말을 하는 것도 정황상 들어맞는 얘기라고 했다. 오후 늦게 심심해서 자수했다. 사실은 안 죽였다. 집에 가겠다. 이거 완전 어처구니가 없는 새끼네요. 그리고 너무 어이없게 오가 돼서 심심해서 한 장난이라며 다시 진술을 번복한 강모씨. 일반이었다면 쉽게 석방되지 않았겠지만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석방이 됐다고 한다. 와, 아니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 이승래씨 안 죽였어요. 저 진짜 아니에요 씨발 새끼야. 그리고 현재 강모씨의 집을 찾아간 제작진. 혼자 외출하는 강모씨를 쫓아가 물었지만 장난이었고 본인은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말 안 죽였니? 묻고 싶다.
왜 그래? 그러지 마. 가요 지금 죽인다 이 개씨발 새끼야. 강우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의 어머니와 외출을 나온 강우치를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말을 걸자마자 바로 욕시전. 칼로 찢겨 죽여버린 나는 무시무시한 말도안. 이런 말이 바로 툭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더 확실할 수밖에 없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정문인들 말처럼 이제는 과거의 현행 형태나 진술만으로도 수사의 방향을 잡고 이태원 산이 사건처럼 물증 없이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근데 물증이 있어야 돼. 물증만으로 심증만으로 진짜 뭐 잡아 쳐놓는다는 거는 왜나 말이 안 되는 게 경찰도 특질이란 게 있어야 되더라. 어? 범인을 잡으면 잡을수록 특징이 더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경찰들은 이 새끼 무조건 맞아. 너 들어가. 이럴 수도 있어. 특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있어야 돼. 맞아. 근데 그거 맞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새끼가 범인인 것 같아요. 범인이다가 아니라 범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새끼 일길장에다가 뭐 200방을 넘게 찔려 죽임. 자기가 200방을 찔려 죽이겠다란 말로. 근데 실제로 200방이 찔려 죽였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거의 로또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정신질환 때문에 범인으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범인들은 일단 잡히면 아 그때 생각 안 나는데 씨발 술 취했어요. 그럼 나는 정신질환 있어요. 두 가지야. 어? 다 그래. 법원 가면 다 그래. 난 그때 술 취했어요. 나는 정신질환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이건 아니네요,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진짜 뭐 왜 죽을 건가 아니 사람을 죽인 거는 이유 없이 무기징역 때려야 돼. 맞잖아 얘들아.